Every child in Valoran has heard the tale before. Sad and lorn, the helpless lad, Amumu was his name. Sorrow and despair became too much to bear. バナナ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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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Tube 可愛いお肉だけにやけしよ。 아 안녕 반가워. 누구한테 까불다 맞았구나. 유후 전치 몇 주야? 이딱쳐 병신아. 그새 전신 성형 했어. 아니야 병신아. 그만 재수술하랬더니 전신을 재구성해왔네. 네 인생을 내 손으로 재구성시킬 순 없잖아. 이렇게 다쳤으니 코 수술 한번 더 하겠네. 네가 시키는 코스프레잖아 이 새끼야. 정말 반가워. 다시 한번 내 소개를 할게. 난 리그 오브 트위치의 아무무를 코스프레한 와무무라고. 와무무라고 해. 만나서 정말 반가워. 아씨발. 앉아. 와장 저거 옷까지 뒤집어 입고 휴지 감으면서 이러면 청자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와장을 생각하. 내가 몸에 휴지를 감을 때 휴지가 세 번 정도 끊어졌는데 그때마다 그 휴지를 주워서 감고 있는 내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니들이 아냔 말이야 씨발. 휴지를 등 뒤로 돌려야 되는데 등 뒤로 돌려줄 사람이 없어서 어깨 뒤로 던진 다음에 다른 쪽 손으로 그걸 받아서 주웠어. 그렇게 온몸을 칭칭 묶었는데 겨우 한 게 이 정도 수준이란다 씨바. 그것을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했어. 미션 컴플리트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 너무 힘들어. 이대로 그만했으면 좋겠어. 난 아무무가 사실 말투 빼고 뭐 하는 캐릭터인지도 몰라. 난 씨발 롤을 해본 적이 없어. 말투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뭘 못하겠네. 내가 캐릭터를 저도 몰라서 유튜브 각을 못 뽑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이따가 35분쯤에 고민 상담을 할까 생각 중이야. 원래 컨텐츠가 저도 없을 때는 고민 상담만 한 게 또 없거든. 자, 지금부터 고민 상담을 해볼 거예요. 와무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. 와장, 나도 가짜 코가 되어볼까 하는데 고민이야. 네 마음대로 해. 하지만 그거를 유튜브 광고로 쓰면은 의료법에 걸린단다. 조심해. TGOE. 안녕 TGOE야. 오늘은 진지한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어. 갑분싸가 될 것 같거든. Sex King is coming. Sex King is coming. 리아나, 술이 너무 먹고 싶어요. 먹어, 반가워. 한 명 더 받아볼게. 상담을 줘. 환경에 대해 지금 휴지 말이야. 그래, 환경에 대해서 상담해주도록 할게.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둘이 반에는 오경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. 안경을 쓰지 않고 활달하고 정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니? 오경환을 한번 거꾸로 말해볼래? 맞아, 환경오염이 그 친구의 별명이었어. 하하하, 그럼 안녕. 피크닉 밑줄유. 아직 미자인데. 그래, 아직 예성이라구나. 우리 미성년자는 뭐가 고민이니 친구야? 성인되면 내식할까 고민이에요. 잠깐
레인보우 6를 말하는 거니 라식센 저기 뭐야 그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니? 눈 수술이요. 그게 레식이냐? 레인보우 6지 그거는? 라섹이요. 그래 성인 때 레식을 한다길래 스스로 컴퓨터를 봉인하고 있는 힘을 숨긴 고등학교 3학년인 줄 알았잖니 친구야. 말을 제대로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. 그래 라식을 할까 고민이라고 했는데 하면 되지 왜 고민을 하고 있니? 엄마 안 된다고 할까봐요. 그럴 땐 알바비를 모아서 몰래 해버리고 엄마 앞에선 가짜 안경을 끼는 게 어떻겠니? 너 그거 봤니? 스파이더맨 혹은 아란 장품 대작전 보면은 그 주인공이 거미에 물리거나 혈이 뚫려가지고 갑자기 눈이 좋아지거든? 엄마 앞에서 약간 그걸 연기해보는 거야. 어? 수수야 왜 그러니? 어 잠깐만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엄마 되게 잘 보여! 그러면은 넌 기적을 일으킨 아들이 됐을 거야. 축하해. 넌 라섹을 할 수 있어. 레인보우 6도 스팀에서 알아서 다운받아서 하렴. 휴디즈 어서와. 반가워. 난 너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. 아니요 그 휴지는 왜 쓴 거야? 돈 받아서 썼어. 아? 불안해. 깜짝이야. 채팅을 치자마자 바로 쳐버리는 센스. 반가워. 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니? 나 혼자 생각한 재미없는 드립이 생각났어. 좋아. 내가 그 드립을 재미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고쳐주도록 할게. 문이 뒤집히면 뭐게? 고민이? 안녕. 꺼져. 다음 사람을 받아볼게. 이 친구는 섹스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몇 번을 외친 거야? 반가워. 네가 그 전설의 섹스 마스터니 우리 섹스 마스터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나에게 고민 상담 신청을 하였는지 정말 궁금해. 요즘 재밌는 애니가 안 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가. 바나나2는 다 봤니? 리지읒 뒤질러. 나트 밑줄 밑줄. 형 혹시 그거 녹차 휴지 뒷광고야? 내가 할 게 없어서 휴지 뒷광고를 했겠니? 어머나 닥치고 고민이나 말해. 나도 코 수술해보고 돈을 하는구나. 형 혹시 코 수술하면 코로 양파 썰 수 있어. 못해 비영신아. 다음 이제 고민이 어떻게 되지? 저는 옥체는 저도 가게 직원이 저에게 노이로제를 걸리게 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내가 붕대펀치 날려줄까? 2주 안으로 나간다는데 와장 못 보고 가서 아쉽대요.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. 금요일에 갈게요. 금요일 점심에 가서 밥 먹을게요. 오시고요. 저의 찐고민은 따로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시집... 요즘 돈해를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에요. 그건 고민이라 볼 수 없어요. 사람은 누구나 소비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에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. 도네이션이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가 되었다면 스스로를 믿고 그 해소 방법을 스트레스 푸는 용도는 아니었어요. 잠시 미쳤던 거지.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본인은 그게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미친 얘기가 아니었어요. 그것은 낭만이었고 그것은 그 자체의 로맨틱이었고 그 자체의 설렘과 행복과 희망이었어요. 전 정신과에 가볼 아가페. 필요가 있어요. 아니요. 당신의 정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. 스스로를 믿어요. 하다 필요를 절대 탈출. 아무데도 못 가. 넌 내 영원한 친구야. 저 그런 친구 둔 적 없어요. 아 회장님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게 홍보할 멘트 생각해놓고 계세요. 왜 안 먹어? 그럼 내가 먹는다. 자,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.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.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. 하루 이틀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. 아무튼 나를 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